Freebird. 팬더의 커스텀 샷 빌더 네. 네. 최초의 커스텀 샷을 만들어주셨다. 그루즈는 나중에 근무하시던데. 네, MBS죠. 네. 커스텀 샷을 1987년에 네. 마이크 스티븐스하고 존 페이지라는 두 분이 설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그 존 페이지,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커스텀 샵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죠. 네. 87년은 그 전에 이제는 했는데 87년 이후에는 커스텀 샵으로 분리가 돼서 숙련공들 팬더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. 야, 너 25년에서 30년이면 그냥 커스텀 샵에서 뭐냐 그냥 단 그 뭐죠 그냥 팀으로 팀 빌더 팀 빌트 한다 그러잖아요. 커스텀 샵 회사에 보면 좀 액자 걸려 있고 이런 네, 팀 빌트 네. 너 혼자 너 한 다섯 명이서 이거 만들어. 그래서 한 게 커스텀 샵 팀 빌트 모델. 한 3, 40년 됐어. 네. 어, 당신은 MBS야. 마스터 빌더야. 그럼 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. 예, 뭐 그런 느낌인데. 하여튼 그런 팬더의 커스텀 샵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? 존 페이지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후이스 존 페이지 하고 여기 나왔어요. 네. 자,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기타는요. 팬더 커스텀 샵의 공동 설립자죠. 네. 공동 설립자. 그 다음에 전설적인 기타 빌더 존 페이지가 첫 번째 커스텀 프로덕션 프로젝터 모델이 나왔습니다. 네. 그 이름이 애쉬번이에요. 더 애쉬번이라는 기타를 저희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네. 여기 뭐라고 써있니? 존 페이지 클래식이라고 딱 써있는 사이드군요. 이 사이드입니다. 자, 이게 이 모델이에요. 존 페이지의 애쉬번이라는 모델입니다. 꼭 저기 외국 세션맨들, 마이클 탄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기타 많이 쓰던데 막 보면 사인되어 있고 막 정확하게. 네. 그쵸. 이분은 뭐라 그럴까 기타 만드신 지 40년 정도 이제 되신 거죠. 40년 정도. 만약에 뭐 15살부터 자기가 기타를 이렇게 어디 공장 들어가서 만들었다면 그래도 55살이고 네. 자기가 20살부터 마음을 했다 그러면 60살이십니다. 네. 사진이 있는데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. 옛날 사진이건 아무래도 네. 이렇게 뽀샵한 거고요. 네. 할아버지겠죠. 예. 한 2005년? 그때까지 팬더에 계셨다고 해요. 5, 6년까지. 그래서 2006년부터는 미국의 오레곤주에 커스텀 공방을 네. 차려서. 공방을? 공방? 네. 커스텀 공방을 차려서. 정말 소슈만을 위해서. 왜냐면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거 아니에요? 네. 소슈를 위해서. 오늘 왜 이렇게 세십니까? 치아가 좀 고르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. 그 소슈만을 위해서 하이엔드 커스텀을 만드셨대요. 근데 네. 그 가격이.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비싸겠습니까? 아니, 팬더에서 나오는 MBS도 비싼데 네. 그걸 일일이 혼자 자기 이름으로 하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.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뭐 기타가 좋았나 봐요.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서 네. 안 되겠다. 그럼 내가 내 기술력으로 아니, 독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 기술력으로 된 걸 좀 가격을 낮춰서 좀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러니까 좀 양산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나온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이 더 애쉬번입니다. 네. 1년 동안 만드셨다 그래요. 연구를 하셨다 그러고 작년 이 야 작년이 아니죠. 오래전 이 냄쇼 아시죠? 남쇼. 냄쇼. 네. 이게 썸머 그러니까 윈터 남쇼가 있고 윈터 남쇼가 굉장히 크고 썸머 남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썸머 남쇼는 아무래도 좀 적은 분들이 혹시 그 좀 참여를 하지만 그래도 하실만한 분들은 하시는데 거기에 나와서 굉장히 뭐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기타라고 합니다. 네. 라고 합니다. 네. 하여튼 라고 해. 자, 요 제품은요. 네. Made in USA가 아니고요. 네. Made in Japan입니다. 네. 자, 한번 제가 한번 매트리얼 보면요. 네. 팬더 분이 팬더 출신이니까 네. 팬더에 쓰시던 걸 거의 그대로 쓰셨을 겁니다. 엘더고요. 네. 메이플이고 네. 로즈우드입니다. 네. 물론 저기요. 여기에 메이플도 있습니다. 네. 엘메로. 예, 있고요. 헤드머신하고 그 브릿지는 빈티지 타입인데요. 네. 둘 다 고도사의 네. 헤드머신과 고도사의 510 브릿지를 네. 썼습니다. 뭐, 네, 뭐, 왜냐면 뭐. 팬더를 못 쓰자. 네. 예. 일본에서 하려니까 일본 거 쓰는 게 싸겠지. 네. 고도 파츠 얼마나 좋습니까? 또. 네, 좋죠. 가성비 좋은 네. 파츠로. 그리고 이 헤드 쉐입은요. 뭐 네. 팬더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딱 뻗은 버선발 형태도 하고 네.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. 프랑스인가 그 이태리의 비기어라는 브랜드 있습니다. 아, 예. 그 헤드하고 굉장히 흡사해요. 네. 뭐 그건 뭐 생각이 같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번외라고 넘어가겠습니다. 악기 디자인은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아요. 바디쉐입은요.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위쪽 위는 네. 스트레이트인데 네. 밑에는
저는 그 옛날에 뮤직맨에서 난 알버트리 그렇죠. 좀 알버트도 했고 아니면 뭐 비욘드의 뮤턴트나 약간 바디는 쫙 갈라가지고 보면 전혀 다 그건 아니에요. 그렇습니까? 죄송합니다. 네. 아무튼 알버트리는 뭐 네. 네. 그리고 픽업은 이게 5단이네요. 네. 그러니까 5단이에요. 뭐, 원걸룸, 원톤의 네. 5단이고 원걸룸 투톤을 하려니까 또 약간 자존심 상하고 네. 픽업을 따로 생산을 하셨습니다. 네. 네. 뭐 이렇게 팬더나 그런 픽업을 쓰신 게 아니고 팬더하고 내가 아예 등을 졌다 네. 그런 걸 보여주신 건가요? 블러드라인이라는 존 페이지의 JP1 픽업인데요. 네. 네. 알리코 5로 된 세 개의 싱글 코일이고요. 네. 가운데 건 당연히 리버스 와운드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게 여기도 이제 팬더랑 다른 게 부싱으로 네, 부싱 방식이에요. 부싱 방식이고 이렇게 철판 방식이 아니고 부싱 방식이라 좀 연주력에 신경을 썼고 그분도 아시죠? 이 사각이 과연 그렇게 좋은 초이스는 아니다. 파이프 좀 용이하다고 컷이 얄팍하게 네. 돼 있고요.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픽업을 잘 보시면은 배열이 아 뭔가 좀 눈에 안 익는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리어 픽업이 각도가 반대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뭐냐면 이 1, 2, 3번 줄 있죠. 얇은 줄로 갈수록 굉장히 깽깽거리는 걸 네. 살짝 줄였어요. 네, 그렇죠. 하이가 네, 좀 많아. 하이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아, 위에 팬더 제품이. 네, 네, 그렇죠. 그리고 위에 굵은 줄이 네. 벙벙거리는 거를 살짝 이제 뒤로 빼서 네. 좀 깔끔한 느낌. 그렇죠. 그다음에 제가 위에서 기타를 딱 치면서 느낀 건데, 아 포지션 마크 더럽게 잘 보인다. 그리고 포지션 마크가요 정말 실질적으로. 스트랩보다 큽니다. 일반 스트랩. 네. 이게 이거는 지금 하얀색 자기네 도트잖아요. 근데 말고 메이플은 이 까만색이거든요. 겁나 커 보여. 정말 이게 하얀색이 검은색은 진짜 커 보입니다. 오, 프렛만 이거. 이렇게 눈썹이 조심되면 프렛만 봐도 이게 인지 네, 프렛이 아닌데. 프렛은 굉장히 뭐 넓은 네, 그냥 정보 미디엄 프렛이. 미디엄 정보 정도 네. 되는 건데 네.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우 팬더 소리는 아니다. 네. 팬더 소리하고는 좀 다르구나. 그래서 얘 가격이 190만원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팬더의 그 저기 있죠 스탠다드가 지금 한 170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돼요. 제가 미리 쳐봤는데 아까 저기 전시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한 존스터 프로 클래식 정도의 그래도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. 네.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. 책임 못 지겠습니다. 큰일납니다. 네, 편집해주세요. 네. 네. 뭐 느낌은 팬더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. 아, 많이 다른데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맨날 늘상 듣던 팬더의 소리가 아니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또 요즘에 많이 뭐랄까 하이엔드? 싱글싱글싱글해서 그렇죠. 하이엔드 네. 그거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소리입니다. 네, 그렇죠. 딱 치면은 피킹의 강약은 얘가 먹어줍니다. 그냥 살짝 그래서 자꾸 제가 존서를 거론하게 되네요. 저도 모르겠어요. 뭐 앤더슨은 병신인가요? 앤더슨은 또 이제 몬스터 픽업에 또 익숙하신 분이고 아 그러니까 네. 자 무슨 소리 하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푼집 한번 들려주세요. 프론트입니다. 네, 얼마나 또 이건 딱 봐도 아예 모던이네 딱 하실 텐데 맞습니다. 모던 한번 들어볼게요. 시험 보시는 분들 좀 상하셔서 많이 좀 붙으셨으면 좋겠네요. 얘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요. 그 시장님께서도 잘 아는 동생인 예, 호원대학교 지금 마지막 학기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, 최재현 군 예,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타곡이야. 단연 존서랍니다. 아 정말요? 네, 존서가 제일 많답니다. 제임스 텔러 이모보다 존서가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쓰신다고. 뮤직포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
제가 실제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, 아우, 영업 잘하시네요. 이게 약간 저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예, 연구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? 뮤직포스 사장님 좀 긴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쵸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좋네요. 네. 예, 그만큼 좌석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네요, 저는. 예,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. 죄송합니다. 깔끔하면 다 전수해, 쟤는 막. 네, 쟤는 깔끔하면 다 전수해. 그래서. 죄송합니다. 합톤 한번 들려드릴게요. 되게 모던해요. 네, 이거는 리버스 합입니다. 저기 미드 픽업. 네. 그래서 나중에 드라이브 때 홈 캔슬링이 2단 하고 4단을 사용으로 홈 캔슬링. 네, 약간 흑형 스타일, 뭐 펄 잭슨 주니어 이런 거.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어떤 기타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저는. 아, 정말요? 네. 지금은 이제 굿자 붙는 친구들이 이제 세계적인 클래스로 성장하지 않을까. 네.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습니다. 네. 일단. 비욘드를 네. 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습니다. 그분들이 네. 좀 세계적으로. 그러니까 타겟을 이 어떤 시그니처 모델을 제작하셔도 그런 친구들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시고. 네. 한번 서울예대 가셔서 네. 학생들을 딱 보고서 아, 쟤를 엔도서로 딱. 서울예대가 제일 잘하나요? 기타를? 뭐, 그러지 않을까요? 아, 저도 이제 잘 몰라요. 저는 호원에 대해서 지금 칼 날라올 수 있어요. 비교하지 말랬잖아. 뮤지컬 사장님 죄송합니다. 자꾸 이런 말을, 위험한 말을 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모던한 잽잽이. 좀 쳐봐. 네. 다른 데 지금. 아, 이 잽잽이가 딱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. 네. 하시면 또 이런 제품들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딱 어려운 거 코드 잡고 이런 거 잘 어울리네. 이런 기능. 그다음에 본론으로 한번 드라이브 한번 매겨볼게요. Thank you.
하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굉장히 트렌디한 소리가 아주 잘 뿜어드는 트랙인 것 같습니다. 애쉬발입니다. 네. 애쉬발. 하여튼 굉장히 좋은 기타입니다. 네. 굉장히 좋은 기타고 일본 제품이라서 되게 깔끔하고요. 아, 지금 일본 뭐 아, 하긴 바커스랑 비교 좀 뭐. 일본 제품이지만 네. 또 마지막 어셈블리하고 셋업은 네. 미국에 존 페이지가 네. 있는 또 여러분 지금 뭐 30명 이상의 네. 30명 이상의 기사자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대요. 보기 이렇게 돼서 검토하시고 네. 그러니까 네. 30년 동안 거 같이 일했던 네. 샌더에서 30년 동안. 내가 그러잖아. 네. 학수야. 프리바드 그만두고 저쪽 가서 우리 맛집 저기 투어 하면서 먹방 찍고 저기서 네. 그 매장 하나 내려 자유세 하나 내려고 했는데 전문 용어 나왔어. 어, 자유세. 자유세. 네. 같이 하자 그러면 어이 야씨. 저 짱. 네. 단연간 저와 함께 근무 저와 발을 맞췄던 네. 정학 뭐 이렇게 네. 들고 함께 네. 저 똥학수 함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네. 네. 하여튼 자기의 같이 일을 해서 호흡을 맞추던 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더 편하잖아요. 모르는 분하고 같이 일하려면 처음에 삐걱거립니다. 뭐 나중에 금방 맞춰지지만 하여튼 존 페이지에 새로 나온 애쉬번입니다. 색상은 뭐 골고루 있습니다. 팬더에 있는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. 이름도 똑같아요. FS 레드 그 다음에 뭐 쇼라인 골드, 블랙, 화이트 이거 다프네블루 다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메이플하고 로즈우드 있고요. 한번 매장 오셔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뭐 디자인 예쁘네요. 예쁘고 좀 참신하고 그리고 소리 좋습니다. 자. 아니 근데 연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나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어. 아. 자 요거는 그럼 어떤 거? 우리 뭐 그런 거 해볼까요? 입시곡? 입시곡 스타일의 음은 뭐 퓨전이죠 뭐. 아 입시곡 네. 스타일 어려운 연주 하겠습니다. 어려운 연주 사실은 퓨전. 예전에 한번 우리 이상준 사장님께서 정우야 그 좀 스모크 온 더 워터 크리스틴 있잖아 좀 사람들이 알만한 거 그런 걸 해야지 좀 어렵게 치지 말고 그랬는데 어렵게 한번 하겠습니다. 스모크 온 더 워터 아 근데 스모크 온 더 워터 MR에 어렵게 칠 수는 있어요. 네. 바리에이션을 해서 그쵸. 네. 앞에 리프 하나 넣고 네. 어? 스모크 워터인가 보다 하는 딴 거 치면 되잖아. 그런 거 나아요? 네. 이상한 거 치면 돼요. 네. 하여튼 네. 자 보겠습니다. 좋진 않습니다. 네. 듣고 있는데 네. 기타 연주를 들으면 기운이 좋아져야 되는데 썩 좋진 않은데 기타 치는 거 다 맞지 않습니다. 전생 이승의 모델이었고요. 애쉬벌입니다 여러분. 우리나라에 첫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네. 네. 그래요. 자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영상을 찍었고요. 네. 저희 느낌을 그대로 말할 수 뿐이고 네, 예. 네, 뭐 좋습니다.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We'll be right back.
감사합니다.